웅진 싱크빅이 자사 대표 AI 학습 플랫폼 웅진 스마트홀의 챗봇에 신기술인 생성형 AI를 적용해 개인화 교육 시스템의 폭을 한층 더 넓혀가기로 했습니다. 이재진 대표는 이를 위해 하이퍼 클로바X와 협력하는 한편 챗 GPT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네이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외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 거를 학습시키는 것들을 하기로 했고 그 환경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네이버와 함께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말씀처럼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증하고 하는 부분이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생성형 AI를 접목하게 되면 학습자의 관심사에 맞춰 대화하듯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또 몰입감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 공룡에 관심이 있는 7세 어린이가 웅진 스마트홀의 챗봇에 질문할 경우 7세 수준에서 공룡과 관련지어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답하는 식입니다. 특히 메타버스의 이를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전망인데요. 웅진 싱크빅에 따르면 메타버스 속 웅진 싱크빅의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 완료율과 독서 완독률이 각각 기존 프로그램보다 19%, 14%가 상승했습니다. 웅진 싱크빅은 메타버스에 생성형 AI를 도입함으로써 학습 몰입도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든 교육에서 인게이지먼트, 몰입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에서 다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교육에서 좀 증가시킬 것이냐, 학습 효과를 증대할 것이냐가 이제 에듀테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것 자체의 원천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. 그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교육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울러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듀테크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하는 한편 해외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. 이 대표는 특히 ARPDA 등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을 넓혀갈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계약권과 해외 진출권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내실을 더욱 다져가겠다고 전했습니다.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.